자, 2대1로 애기 아빠가 마지막 경기에 다크드랍으로 선두를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 될 수 있거든요? 예. 연애 전문가, 하, 여기서 이겨야죠. 네, 네, 이겨야죠. 지면 이기면 날라가거든요. 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돼요. 네. 그리고 연애 전문가는 특히 네. 지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저한테 듣보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만약에 나보다 형이 아니다. 진짜 싸대기 맞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아, 네. 자, 그럼 이제 4경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4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형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형이면 그냥 뭐 봐줘야죠. 네, 형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네. 야. 또 가로네요. 네. 오. 대각 대각 가로 가로. 네. 세로는 안 나오네요. 자, 자, 서킷 브레이커에서 4경기 연애 전문가 테란 5시 그리고 애기 아빠 프로토스 7시인데. 네, 그렇죠. 여러분, 아이린님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아이린님은 만인의 연인입니다. 네, 만인의 연인이에요. 네. 그지. 그 태경 형 방에 그 여자가 없잖아요. 그지. 아이린님밖에 없는데. 그지. 네, 다들 나눠 가지세요. 네. 민철이도 가져. 저는 저희 방에 그 다른 분이 계세요. 여성분이 있어? 남잔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게이가 되겠습니다. 예. 자, 7시. 네. 예. 됐어요. 뭐가 됐어요? 자, 수입꼽님이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예, 수입꼽 어디 수입인가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예. 자.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계속 그냥 게이트웨이 플레이. 네, 예. 둘 다 그냥. 네, 게이트웨이 플레이고. 이번엔 진짜 둘 다 그냥 무난하게 안전하게 5대5 네. 싸움 가자. 안전빵으로 가자. 진짜 그 상황 같아요. 이번엔 배럭 더블도 아니고 토스도 그냥 가스 달고 그냥 드라 멀티예요. 자, 배럭 11, 11. 네. 이거 FD죠? 근데 요새 FD는 잘 안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냥 여기다 사마린 찍고 그냥 탱크 벌쳐 멀티 이런 걸 많이 해요. 요새 FD는 서킷에서는 별로 안 좋고. 그죠, 멀기 때문에. 네, 멀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투원에서는 좀 가로세로면 많이 합니다. 그쵸. 가스 캐는데 방해 안 돼요. 뭐? 파일런 위치. 어, 이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오른쪽이다, 한 칸 오른쪽이다. 그럼 방해되죠. 그죠, 살짝 여기서. 네. 멍청한 짓 해요. 여기다 짓는 건 하나도 방해가 안 되죠. 네. 보세요, 지금. 자, 저거 사이버죠? 사이버 짓고 있고. 그리고 파일런 지웠나요? 네, 15파일런 지웠고. 지웠죠.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둘 다 그냥 무난해요, 지금. 둘 다 무난하게 하는 사람들은 게이머, 지금 아프리카 BJ들은 김현중. 그리고 테라는 구성원 혹은 연보성이거든요. 네. 지금 딱 뭔가 김현중 느낌이 나요, 프로토스는. 그리고 테라는, 야, 투서치 가면서 최대한 더블랙을 의식한 플레이죠. 왜냐면 네, 더블랙 보면 치즈 가겠다 그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김성현이거든요. 김성현은 이렇게 투서치 가면서 네. 박성균이랑 김성현. 근데 김성현은 졌잖아요. 그죠, 김성현은 나는데 졌거든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죠. 네? 또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다음 대회 아닐까요, 이거는? 김성현이 그때는 좀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김성현은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무기력하게 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때는 사실 저그가 너무 잘했죠. 예. 네. 그런가요? 네, 저그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이러면서 또 원드라, 원드라 멀티죠. 이 빌드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T1 출신인가요? T1 출신이면 도재우? 정경두. 경두는 스타원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네. 네. 네, 저랑 이제 장민 오. 선발초.
삼벌초. 근데 드라군 나오죠? 삽다르다스 나옵니다. 드라군이 삽다르다스를 성공. 이거 막았죠. 삽다르다스 네. 나왔어요. 이거 또 언더커맨드 봤거든요. 보였나요? 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못 보나? 근데 뭐 안 봐도 예 뭐 똑같죠. 로보 3개 타고 예 무난히 가겠죠. 이런 거 이 컨텐츠는 일요일 어? 월요일 날 합니다. 예. 내일도 합니다. 몰래 멀티 할 것 같은데요? 몰래 멀티요? 네, 한시 트리플? 원팩 트리플? 그죠. 아닌데요? 일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래 멀티 하겠다는 거죠. 어? 어? 이야... 몰래 멀티 한시에 이야... 오, 이거는 이 컨텐츠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일요일 월요일 오후 10시 합니다. 이야... 와 이거는 딱. 근데 아까 이 프로토스 선수가 정찰을 좀 꼼꼼히 해줬었거든요. 네. 사실 저 몰래몰티는 들키기만 하면 그렇죠. 네, 질럿 하나만 보내면 거의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네. 눈치채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야. 몰래몰티가 진짜 이게 한 자원 2,300만 파도 그렇죠. 1,300만 되잖아요. 그리고 테라는 또 커맨드를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또 압박이에요. 네,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테라는. 역시 테라는 뭘 해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최대한 안전하게 또 3게이트 짓고. 네, 옵드라. 굉장히 안전해요. 네, 옵드라죠. 근데 상대 테라는 원팩 트리플. 서프를 저기다 씻는 건 뭐죠? 처음 보네요. 어디요? 앞마당 저기에. 네, 벙커인 줄 알았어요. 최대한 이거 심시대 하겠다는 건가? 벙커인 줄 알았어요. 아, 뚫을까봐. 네. 뚫을까봐 여기 배럭이랑 안 치려고 하는 거 같네. 야, 최대한 몰래멀티 안 들키게끔 마인을 매설 해줬죠. 오, 근데 이거 좀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여기다 지으면. 근데 토스는 아예 몰라요. 일단 옵저버가 테란 본진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알기 힘들죠. 이게 근데 옵저버가 토스가 테란 본진에 들어가면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없거든. 네, 너무 없어 진짜. 이거는 무조건 트리플인 거는 알죠. 여기다 커맨드 지워야 돼 그냥. 쿼트라. 이거 보자마자 바로 커맨드 지워야 돼. 쿼터풀. 이러면 좀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 이러면 의심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몰래몰티 의심하죠. 지금 의심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토스는 테크 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비타 테크. 자 의심 못하나요? 터렛 두르는데 이 정도면 가스도 네. 안 켜고 아머리도 없고 커맨드도 없는데 이거는 눈치 챌만 하죠. 야, 이거 옵저버가 이상하다. 이거 의심적다는 옵저버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야, 여기에 커맨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예 몰래몰티 눈치 챘네요, 이거는. 네, 이건 그렇죠? 눈치 챘어. 옵저버 움직임이 눈치 챘죠. 그렇죠. 이게 프로게이머를 하면은 맞아. 눈치 챌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없어. 너무 움직임도 없고 이거 커맨드를 진작에 지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이러면서 아 좀 뒤늦은 나머리랑 커맨드인데 이러면서 테크트리 다 타주고요. 네. 9시 멀티 몰래 멀티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9시 바로 가고요. 왜냐면 한시, 또 예. 팩토리도 없거든요. 옵저버 걸렸죠. 네. 이러면서 한시 멀티 야 들켰어요. 저는 이제 100 거의 한 100씩가량씩 했는데 자 야, 드라곤 달리죠? 좀 선해져 커맨드 깨지죠? 드라곤 이렇게 많이 가면 예 드라곤 이렇게 많이 가나요? 3게이트에서 꾸준히 찍었기 때문에 예 오오 네, 드라곤 많아요. 근데 진출을 해도 오오 이게 벌초 추가가 없기 때문에 드라곤 이거 빼줘야죠. 일단 나오는 거 못 봤나요 지금? 테란도 이거를 한번 견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암마당으로 갈 것 같죠? 가겠다는 건가요? 네, 암마당으로 가고. 이야. 드라곤이 많아요. 판단이, 이거 드라곤 빼줘야죠?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몰라요, 지금. 일단 커맨드 센터 깨고 빠지겠다. 약간 욕심이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약간 욕심인데. 이거 모르죠. 근데 이거 좀
네, 좀 과감히 네. 네, 진출을 하는 게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어 야 어 드래곤 이거 한 개 한 개를 소중히 다뤄야 돼요. 커맨드 센터 못 깼어요. 커맨드도 이거 아 못 깼지만 근데 저거 내려서 뽑으면 어 뽑을만 해요. 네. 야 지금 테란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추가 유닛 오기도 좋고 이러면서 오 마린 3기 9시로 까다롭죠 이런 거. 9시를 아직 모르나요? 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야 9시 네. 가지고 아 이거 까다롭죠. 어 이거 진료 아껴야 돼요. 아 어 이거 진료 죽으면 탱크 못 잡아요. 아이고 야 마린 보내가지고 아, 테란 잘하는데요? 야 플레멀트를 주면서 좋은 자리를 잡고 네 저건 좀 아쉽네요. 내려서 붙이면 좋은데 그죠 이거는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못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깨졌다 생각하고 어차피 트리플 지었잖아요. 문제는 트리플 지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 3코멘트 들어와가지고요 네. 이래서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또 운영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와 테라는 또 여기서 이거 막혀도 된다. 그냥 여기서 병력만 줄이자는 거죠 드라군만. 그렇죠. 아 프로브 한 6, 7개 잡힌 것 같고 네. 이거 프로브 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셔틀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뚫겠다는 거죠. 네. 어 근데 네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벌처 충원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통치보다 아비트 기다렸다가 네 그냥 저 밖에 있는 드라군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해주면서 네 클로킹 이용해가지고 이제 네. 먹어야겠다는 생각 같아요. 지금 싸우면 이거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쵸? 스티시 필드를 기다리는 게 네 아 네. 근데 너무 리콜? 아 리콜은 먼저 하고 있어요. 이거는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맞았는데 이거. 오 야 야. 가네요. 이거 뚫나요? 마 야. 왜 왜 드라군 뒤에서? 아 근데 아비트 살려줘. 질러스 너무 빨리. 아. 야 이거는. 와 근데 지금 테란 판단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한시 내주면서 그냥 네. 그 딱 진출해서 좋은 자리를 가져가는 게 네. 프로토스 선수 좀 아쉬웠던 게 굳이 드라곤 그게 다 갈 필요가 있었나. 예. 네 그죠. 한 3, 4마리 네. 이 정도만 그렇죠. 보내가지고 깨면 됐는데 그렇죠. 야 근데 이거 테란이 이거 갈 생각이 없었고 그냥 막무가내로 간 거거든요. 왜냐면 팩토리 안 밀리고 사커맨드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테란이 막힐 수도 있었어요. 드라곤이 빨리 왔으면. 그렇죠. 이게 그걸 못 본 게 좀 큰 것 같아요. 테란이 나오는 거를. 어 맞아. 네. 옵저버가 만약에 봤으면 조금씩 진출 늦췄으면은 싸먹었을 것 같은데 야, 진출을 못 늦춰가지고 옵저버가 못 본 게 아 정말 아쉽게 됐네요.